현재 손흥민은 유로파리그 2차전을 위해 헝가리로 원정 가해 선수 명단에서 갑자기 제외된 후 자신의 커리어에서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직접 포스트코그룹 감독이 나를 버렸다며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동료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손흥민이 이 소식을 들은 후 라커룸에서 보인 이상한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토트넘에서 내보내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팬들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관계가 이로써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이는 단지 양측 간의 오해일 뿐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함께 밝혀봅시다. 다가오는 10월 4일 토트넘은 2024에서 2025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2차전에서 헝가리의 페렌치 바로시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에 익숙한 그룹하마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의 계속된 부재는 그가 주장일 뿐만 아니라 팀 공격 전술의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토트넘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팀은 그의 부재 속에서도 유럽 대회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폼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에게 휴식을 부여하는 결정은 그가 완전히 회복될 시간을 주고 부상 재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이해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이번 기간 이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와 토트넘의 중요한 경기에서 다시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핫스퍼 HQ 뉴스에 따르면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더라도 그는 페렌치 바로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페렌치 바로시가 그렇게 강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도 충분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손흥민이 최근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앞으로 있을 중요한 경기들의 최상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헝가리 원정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제휴되었다는 소식은 그 자신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팀을 위해 언제나 헌신적으로 임하는 선수로 알려진 손흥민은 그의 이름이 명단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클럽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선수로서 손흥민에게 이 중요한 경기에서 제휴된 것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실망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코스트코 글루 감독에게 버림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입니다. 이 발언은 손흥민과 토트넘 코칭 스태프 간의 실제 관계에 대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선수의 정신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팀 내부를 기운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절친한 동료인 로메로가 라커룸에서 손흥민의 이상한 행동을 폭로하면서 대중의 관심은 클럽 내부의 실제 상황에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내부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비 회장이 손흥민 토트넘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상징이기도 한 그와의 결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습니다. 만약 이 결정이 사실이라면 팬들과 팀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토트넘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손흥민 같은 중요한 선수를 내보내는 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이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특히 손흥민의 충성심과 헌신의 상징으로 여기는 팬들로부터 토트넘은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입니다. 게다가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팀에서 내보내려는 시도가 클럽의 미래에 대해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스타 선수를 잃으면 팀의 성과뿐만 아니라 상업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로메로가 손흥민의 라커룸에서의 이상한 행동을 폭로한 것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심리적 긴장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팀의 압박 속에서 나온 단순한 개인 행동일까요? 분명히 모든 시선은 토트넘과 손흥민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전에 손흥민은 지난달 열린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1차전에서 카라바오와의 경기 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토트넘은 경기가 시작된 지 8분 만에 상대팀 수비수라도 드라고신이 퇴장당하면서 빠르게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비록 카라바오가 한 명 적은 상황에서 경기를 했지만 토트넘에게 어려움을 주지 못했고 런던팀은 3-0으로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는 두 팀 간의 큰 실력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큰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손흥민이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하면서 더 큰 걱정거리를 안게 되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팀의 주축 선수를 잃는 것은 코칭 스태프와 팬들에게 큰 우려를 안겼습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와 유로파리그에서 빡빡한 일정에 직면한 상황에서 손흥민의 체력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빛나는 스타일뿐만 아니라 팀의 공격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수입니다. 그를 중요하지 않은 경기에서 무리하게 기용한다면 토트넘은 장기적으로 큰 위험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페렌치바로시 전에서 휴식을 주는 것은 미래의 더 어려운 경기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다가오는 7일 열리는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흥민과 토트넘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0으로 거둔 대승입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과 앙지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부진한 성적 때문에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과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팀은 실망스러운 경기를 여러 차례 치렀고 이에 대한 기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멋지게 역전승을 거두고 영국 최고의 팀 중 하나를 꺾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정한 사원에서 이 승리는 더욱 의미가 큽니다. 손흥민 없이도 토트넘은 훌륭한 경기를 펼치며 강한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맨유전 승리는 3점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앞으로의 경기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하에 토트넘이 성장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이 결과는 팀이 최고 기량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매우 어려워졌을 것이며 위기는 더 심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손흥민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고 페렌치 바로 시전에 무리하게 출전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맨유전 승리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3승 1무 2패로 승점 10점을 기록하며 8위로 도약했습니다. 이 결과는 팀의 압박을 완화하고 라커룸의 분위기를 개선했으며 언론과 팬들의 비판도 줄였습니다. 덕분에 포스테코 글루 감독은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고 팀을 이끄는데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휴식을 취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BBC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 맨유전에서 승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기는 팀이 손흥민 없이도 다가오는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페렌치바로시를 이길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브라이튼과의 다가오는 경기는 훨씬 더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완전히 회복되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면 토트넘은 충분히 승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100%의 체력으로 복귀하는 것은 팀이 시즌 내내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맨유전 승리는 3점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안겨준 것뿐만 아니라 토트넘에게는 손흥민과 같은 중요한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체력 회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특히 이번 시즌이 길고 많은 도전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주요 선수들, 특히 손흥민이 앞으로의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안정된 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체력 관리는 빡빡한 일정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시즌 내내 팀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